안녕하십니까. 지가입니다. 오늘은 노랑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인색하고 속이 좁은 사람들 있죠. 노랭이. 아니죠. 노랑입니다. 인색하고 속이 좁은 사람. 인색하고 속이 좁은 사람을 우리는 노랑이라고 합니다. 노랭이가 아닙니다. 근데 사실 말맛은 랭이 더 맛있죠. 하지만 표준어는 노랑이에요. 노랑이가 맞습니다. 어떻게 외울까요? 우리 호랑이라고 합니까? 호랭이라고 합니까? 호랑이죠. 아지랑이라고 합니까? 아지랭이라고 합니까? 아지랑이죠. 그래서 노랑이라고 하십시오. 안녕!